2010년 5월 9일 유해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해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해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뭐가 이렇게 즐겁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8시면 울릉도에 계신 우리 저 초심 백은종 선생님과 김병선 부장님 일행이 독도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사히 독도에 도착하셔서 입항하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독도는 우리 땅 크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혹시 8시 저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현장을 연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화통화라도 무사히 일정 마치시고 돌아오시기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날씨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은 초여름 날씨처럼 후끈 후덥지근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뭐 아침에 저 출근하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최대 20도 안팎으로 벌어져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에 높은 파도가 치겠고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자, 아무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 이쪽 날씨는 쾌청하고 파고도 많이 높지는 않아서 다행히 독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일단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 자, 현재 시간 6시 33분이네요. 오늘도 서울의 소리 유상의 신통알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상의 신통알이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9일 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신입니다.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지난주보다 0.1%는 34.6%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일 정상회담 이전의 여론조사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참 대한민국 인심 후하지요.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용산 어린이 정원 괴담 유포 중단하라고 했답니다. 자,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몹시 좀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린이 정원에서 참 그 속껍데기 이렇게 벗기는 구판 벌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이 울컥하는 영상 등 대통령의 약속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회견은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뭐 영상을 뭐 공개했다고 하는데 절대 저는 그걸 볼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이 울컥했다니까 저도 울컥합니다. 저는 속이 좀 메스꺼워서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내구 씨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자, 판사가 바뀌면 사람은 안 바뀌어도 도망의 우려가 막 생기고 증거를 인멸할 것처럼 막 의심되고 그런가 봐요. 관심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단체 후쿠시마 시찰단 사실상 방류 방조 다름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남들 다 하는 거 대통령실과 정부만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양반들 속내부터 좀 시찰 아니 검증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모든 걸 걸고 이진복이 공천 언급한 적 없다고 했답니다. 자, 일단 분리하면 뻥치고 안면 몰수해라. 이게 북한식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힘 합쳐 새 시대 열어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만만한 윤석열이랑 셔틀 외교 아니라 빵 셔틀 외교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거는 학폭이 아니라 국가 간 국폭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환구시보의 한국 비난 보도는 중국 내 민의라고 했답니다. 자, 이게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미국 앞잡이 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네. 다음입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사히 맥주 왕뚜껑 생맥주 캔의 원산지는 후쿠오카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제 말 맞지요? 이러니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이겁니다. 맥주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사히를 끊으세요. 네. 다음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하면 대치기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 그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의 검찰이 있잖아요. 당장 대치기야 당하겠습니까마는 조만간 안달이 후리기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저만큼 태영호 많이들 싫어하시네요. 네, 유선희님 국폭 맞네요 해주셨는데 네, 국폭 맞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얘기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투트랙 전략 돌입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문제적 발언을 거듭하는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발언권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회의를 연기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성과를 강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뭐 징계를 일단 연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태용호한테 쫄아서 참 최고회의 회의도 못 열고 도망치는 걸 이걸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참 대단하지요. 근데 김재원, 태용호 사람이 두 사람이라서 투트랙인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룰 원안대로 확정.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도입했던 국민 참여 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도덕성의 기준은 누가 세우고 판단하는 건지 그 기준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당원의 36%가 반대하고 우려했다는 게 뭔지는 알고 있는지 그거 참 조금 궁금합니다.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시찰단 의미 없다. 네,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보내는 시찰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수순에 들러리가 되겠다는 게 너무 자명해 보여서 말입니다. 자, 얼마 못 가서 들통날 것을 제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한 사발 마시고 정신이나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샷 좋아하잖아요, 윤석열.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도 화답은 없었다가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말만 무성한 채 기대했던 일본의 화답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자화자찬은 그렇다 쳐도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기시다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이해하라는 건 완전 웃기지 않습니까? 대체 누가 윤석열한테 이런 자격까지 부여한 건지, 자, 누가 알면 좀 답 좀 저한테 좀 주시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일본 3대 안보 문서 재개정 거부.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공유의 영토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된 일본 3대 안보 문서 재개정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이렇게 여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윤호중 의원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나마 윤호중 의원이 있었으니까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소식도 전해 듣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라도 한일 정상회담의 실체가 밝혀진 건 성과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언론 기시다의 한국 배려 긍정평가했다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당연하겠지요. 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 아주 감옥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머리라도 조아려야 할 모양입니다. 참 누가 누굴 봐주고 누가 누구를 배려한다는 건지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지카 유지 교수 여러분 아시죠? 기시다 물잔에 5%나 채웠다는 혹평이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이 건넨 컵에 물 5%를 채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는 한국이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한 데 비해 얻은 게 별로 없다는 평가로 익힙니다. 자, 그나마 5%라는 것도 맹물이 아닌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웠다고 보는 게 정답 아닐까요? 한마디로 엿 먹는 거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전문가들 일본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자, 그린피스와 일본 등 해외 원자력 전문가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쿄 전력이 삼중 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시찰단이 아니라 이분들 검증단으로 모시고 가면 그나마 딴소리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마음 1도 없겠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소식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취임 1주년에 경남 청년들이 시국선을 한다가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경남 지역 곳곳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 시국선언 준비 모임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우리는 이런 미래 필요 없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의 이 어퍼컷 세레머니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나 나나 꼭 그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정부 1주년 사진전에서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며 다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 전 정권교체와 지난 1년 동안 정부 여당이 한 일을 무지개, 기적 이런 등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자, 가만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의원에게 배우긴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장군님처럼 윤석열이 낙엽도 타고 다니고 솔방울로 이 폭탄도 만들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쏠뻔한 분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해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훈련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었거든요. 한 말씀해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씀 가능.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좋아. 빠르게 가. 뭐 윤석열 목소리가 참 아침부터 재수 없었습니다. 자, 현재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 관련 문의는 펀드 참여 관련 문의와 함께 서울의 소리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1년 국민이 기대한 길 아니다.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인재 등용, 국민 통합 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살렸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국민이 기대한 길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성공의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는 잘했지만 윤석열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참 어렵게 돌려서 하고 있지요. 자, 뭐 안철수 너도 윤석열 이렇게 손들어 줄 때부터 똑같은 놈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 척 하기는 참나.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30%대 지지율. 대통령실 그리고 검사 출신 경선에서 다 떨어진다.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못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면 대통령실 인사, 검사 출신들은 경선에서 다 떨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하태경이 자기는 경선에서 나는 안 진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는 누구 보내지 말라 뭐 이 얘기겠지요. 자, 앞으로 다들 피 터지는 예선전들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본선에서 다들 낙방시키면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단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 지워져.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이 지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갑자기 젠더도 여성도 잃은 채 그저 5대 폭력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어디 없어진 게 그뿐이겠습니까? 이걸 뭐 윤석열 측은 그 이런 표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측들 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변,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분야 부작용,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여기에 참석한 패널들은 검찰공화국이라는 토대 위에서 역사, 노동, 환경, 안전 등 많은 분야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없어진 것도 부작용도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 성과 사진전은 떡하니 펼쳐놓고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한다는 윤석열 정부. 참 정말 무지개가 뜬 게 아니고 무지개 엿이 뜬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상적인 뭐 정치, 그리고 상식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발 공천 개입 녹취 파일 수사 안 하나?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낳은 태영호 녹취록 파문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에 담긴 발언이 전해진 말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사는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법과 원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부부가 기념식수하면서 묻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삽질도 그런 삽질은 없습니다만 말이에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영호 보좌진의 주 7일 근무 해명 16번째 소식입니다. 네, 태영호 중징계. 네, 맞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주 7일 근무로 보좌진들의 주말 휴일권을 빼앗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보좌진이 자신의 당직일에 주일 예배를 참여를 이유로 당직을 거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와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에서 배운 대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게 맞다는 건지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인에게 주일 예배를 못 가게 한다는 거, 이거 빤스 목사 정광훈한테도 욕먹을 일 아닐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평산마을 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사저 부근에 문을 연 평산책방이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수층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가운데 평산책방 측은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사과할 일인가 싶습니다만 항상 언론이 짖어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을 또 국민의힘이 짖어대면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뒤적거리는 이런 대한민국. 한 번도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본 적이 없으니 참 이 인간들은 특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들에게 빈미를 주느니 준비를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드러났다가 18번째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반인도적 범죄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서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태영호 얘기가 또 나와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태영호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엄군이 아니라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할 건지. 정말 징그러운 놈들 아닙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망할 것 같은 부패의 화려한 부활.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뷔페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을 향해 가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무제한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뷔페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호텔 10만 원이 넘는 뷔페야 어디 겁이 나서 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나마 저한테 올리는 건 그 공사장 앞에 한밭집이나 기사식당 뷔페 아니면 엄두가 안 나지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뷔페는 종류만 마치 먹을 게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나이 먹을수록 효자손이 필요한 이유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
등이 가려워서 효자손을 주변에 항상 챙겨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이 같은 이유는 피부가 노화하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땀 등에 분비하는 외분비선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효자손만한 효자도 없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쪼록 옆에 있는 그분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등 가려울 때 여기 저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없으니까 효자손이지만 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유해상의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뭐 23일부터인가요? 1박 2일로 예정됨에 따라 준비 기간도 시찰 일정도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오염수 방류에 면제부만 주는 꼴이라고 충돌하면서 요란한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 당신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항상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리처드 바크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순간순간을 이렇게 과거로 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는 과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함께 새롭게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서울의 소리 가족 여러분 함께 그려나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5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5시 응징의 부활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백은종 선생님 독도에 가셨으니까 거기서 방송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7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해상의 신통화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해상의 신통화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